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온 크리스마스.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법정 기념일입니다. 외국에서 시작된 크리스마스는 어느새 한국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기념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실 예정인가요?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방식은 참 다양한데요. 요즘 20대들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는지 인터뷰해보았습니다. 크리스마스 주로 남자친구가 있을 때는 광안리 놀러가서 좋은 카페를 찾는다거나, 그리고 솔로일 때는 그냥 가족들과 함께 트리를 만드는, 집에서 트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. 코로나가 끝났으니 친구들과 집에서 홈파티를 할 예정입니다. 네, 지금 제가 22년 살아가면서 항상 친구들이랑만 크리스마스를 보냈는데요. 이번에는 좀 새롭게 새로운 사람, 남자와 함께 보낼 생각입니다. 홈파티부터 크리스마스 마켓, 트리 꾸미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는 크리스마스. 여러분들도 올해 저마다의 방식으로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길 바랍니다.